순교자들을 기억하고 기릴 수 있는 방법, 그림을 감상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순교 성인과 순교 현장을 담은 유화가 서울 명동 갤러리 1898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희문 요한사도 화백은 이번 전시회에서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뿐만 아니라 이문우 요한 성인과 김성인 마르타 성녀의 모습을 담은 70여 점의 유화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11년 만에 완성해 첫 선을 보인 절두산 성지는 1866년 이의송 프란치스코 가족의 순교를 시작으로 천주교 신자들의 순교터가 된 절두산의 모습을 상상해서 그렸습니다. 가로 6m, 세로 2.6m, 1200호에 이르는 대작이어서 병인박해 시절을 눈으로 보는 것 같은 생생한 느낌을 줍니다. 하늘에서 이 성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만큼 참된 교리와 신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신자들에게 꼭 부탁드리는 것은 전시장에 오셔서도 성지처럼 조용하게 보아주시고 항상 하느님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뼈아픈 역사를 담은 작품도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진주 촉성루에서 외장을 끌어안고 산화한 의기 논계를 비롯해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일본군, 한국사의 격변기 대통령과 영부인을 그린 그림도 있습니다.